리니지 터널의 첫 번째 클래스, 수호기사를 소개합니다. 수호기사는 명예를 중시하는 옛 아덴왕국 기사단의 후예입니다. 다수의 적을 상대하려면 효과적인 스킬 조합이 필요합니다. 막강한 마물을 물리치면 강력한 보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제국이 죄수들을 처형하는 곳입니다. 죽음의 절대를 피하려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불멸의 수호자는 수백 년 동안 대필가의 유물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저항군의 빛이 될 시에나를 위해 수호자를 제압해야 합니다. 여기는 모라나 거점입니다. 원혼이 가득 찬 마을을 정화하려면 정화의 화로를 밝혀야 합니다. 최후의 반란군을 이끌었던 충직한 모라나가 언데드로 되살아납니다. 정화의 불빛만이 모라나를 무적 상태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성의 요새 입구를 지키는 외톨이 아투이입니다. 지능은 낮지만 파괴적인 힘을 가진 아투이를 물리치려면 다수의 플레이어가 협력해야 합니다. 여기는 상업도시 기란입니다. 기란은 제국의 지배를 피한 유일한 자치령입니다.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곳에서 정보를 나누고 거래를 합니다. 죽음의 여신 실렌이 봉인된 후 불안정해진 시면 때문에 세계 곳곳에 차원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시면에서 넘어온 마물들이 이 세계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실렌의 싹이나 시면의 군주를 없애면 차원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안타라스와 함께 잠들었던 울부짖는 데이모스가 최근의 이변과 함께 깨어났습니다. 주인 없는 채석장이 자리 잡은 데이모스에게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력한 범위 공격을 하는 데이모스를 물리치려면 무력화 발동이 꼭 필요합니다.